떼어띠와간을 떠나 남동부의 작은 마을 플라치축하를 거쳐 보리사바 산으로 갑니다. 넓은 땅, 끝없이 이어진 길을 달립니다. 황금빛 들판은 옥수수를 수확한 밭입니다. 초록의 땅은 선인장 농장입니다. 시골길로 들어오 보니 지평선 가득 선인장으로 둘러싸여져 있네요. 사람 키만한 인디언 무화과를 불리우는 그런 선인장들이 굵은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초록의 선인장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 hola, mucho gusto. A las plantas ahí si le van a sacar. También aquí, miren. 와, 뭐가 같이 엄청나고. 수확철이라 한참 바쁜 시기라는데요. 재밌게도 빗질을 해서 장가시를 제거합니다. 이것이 선인장 열매 또 납니다.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뾰족한 선인장의 가시 때문에 다니기가 쉽지 않은데요. 선생님, 우와, 이게 무서워요. 조금만 이렇게 몸이 걸리면 상처 입어요. 네. 선인장 마디마다 이 혹처럼 열매들이 이렇게 맺었는데요. 이걸 뚜나라고 부릅니다. 둥근 모양의 손바닥 선인장입니다. 우리에겐 백년초로 잘 알려져 있죠. 한 걸음 두 걸음 걷기가 조심스러운 그야말로 가시밭길입니다. 그때 갑자기 농부가 선인장을 들고 나타났는데요. 오케이. 아저씨가 너무 지금 바쁘셔가지고 따라다니기가 정말 힘드네. 또나. 이제. 가까이에서 보니 정말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발가락 발가락 같네 이거. 근데 얘는 무좀이 안 걸렸네. 이거. Así le decía yo. Así de este lado está más bonita, más amarilla. Así. ¿Cómo va la puntita? ¿Qué? 가시를 치우는 일은 처음이에요. 네, 예. 가시 제거에 빗자루를 쓸 생각을 하다니 그 지혜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Quieres comer una? No, no. Mira, así se limpia. Sí. Ah. Esta es la cascarita. Sí. Sí. ¿Quieres comer? Sí, cómasela. ¿Cómo? Sí, quiero una roja, una roja. Oh. Sí. 너무너무 맛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네, este la roja.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맛있어요. 달고 시원하고. 가시 돋친 딱딱한 껍질을 벗기면 부드러운 속살이 드러납니다. 색깔이 빛나요? 네, porque le va a quedar una espinita. No, sabroso. 황홀지경. 두 종류로 이렇게 했는데 파란 색깔, 그다음에 파란 색깔. 지금 제가 손이 피가 난 게 아니라 색깔에 따라 맛도 차이가 있습니다. 초록색은 아주
상큼하고 싱그러운데 이 붉은색은 수박, 사과, 배, 무화과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것 같은데 못 봐도 얼음 먹은 것처럼 시원해요. 시원하게 목을 축이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저기 흰머리에 높은 봉우리 보이십니까? 멕시코의 최고봉 오리사바 산입니다. 와, 네, 지금 저는 인디오들의 전설의 땅인 오리사바 산 아래 마을에 와 있는데요. Bienvenidos a Tlachichuca라고 써져 있네요. 네. Tlachichuca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써져 있어요. 와, 저기 보세요. 설산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고요. 또 구름이 설산 아래에 고여 있습니다. 너무 높고 아득히 멀어서일까요? 이곳 사람들은 별의 산이라고도 부릅니다. 바람이 아주 차가운 바람이 제 뺨까지 이렇게 느껴지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에요. 오리사바 산으로 가는 관문 뜰라치추카입니다. 흰색과 파란색으로 칠해진 교회. 이 마을에서는 흰색은 설산을, 파란색은 하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동네는 택시도 이렇게 푸른 하늘을 닮아가지고 하늘 색깔, 파란 색깔을 칠해놨어요. 하늘에 가까운 마을이라 그런지 곳곳이 푸른색입니다. Mi nombre? Ah, yo me llamo Diana. Diana. Diana, ¿y usted? Diana. ¿Usted? Nombre Dim. Dim, Dim. Dim. Ay, qué bonito. Mariana, nosotros nos salimos. Mariana. 아, 지금 이제 아이들이 학생들 몰려와가지고 학생들 몰려와가지고 사진 찍자고 들날리. Thank you. 아, 아디오스, 아디오스. 아디오스. 낯선 이방인의 등장이 신기했나 봅니다. 반가운 거 봐요. 여기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온 거예요. 이 친구들을 봐서는. 유쾌하고 스스럼 없는 아이들 모습에 저까지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마을 분위기 역시 밝고 화사합니다. 주변의 집들이 알록달록 되게 예쁩니다. 이 집도 타코가 있네. 이 동네도. 타코 없는 멕시코는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등산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가 있는 그런 호텔인데요. 그림을 보니 제가 맞게 찾아온 것 같네요. 올라, 올라. 올라. 가이드, 투 가이드. 키메로 수비르 오리사바. 오리사바. 시. Si nosotros subimos a las 2 de la tarde, yo lo subo a 5.500, 5.000 y algo, a descansar. Después de las 12 de la noche, empezar a subir el pico de Orizaba. Cuidar es el medio ambiente, o sea, que no esté feo el clima. A veces se pone muy feo, hay mucho aire, nos levanta así, como papalotes. Mañana el clima está bien. Está un poquito feo. Vamos a checar si se compone, si abre el tiempo. 날씨가 변동 상황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좀 걱정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오르사바로 올라간다는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뭐 이렇게 설레고 행복합니다. 무조건 올라가야죠. 아스타 마냐냐? 아스타 마냐냐. 다음날 아침 일찍 채비를 하고 가이드 집으로 향합니다. 아, 오늘은 드디어 오리사바 산에 오르는 날입니다. 날씨가 엄청 화창하고 간밤에 비가 내렸는데 오늘은 날씨 이렇게 좋은 날씨가 없어요. 네, 멀리 설산이 이렇게 확연히 보입니다. 하늘도 산도 맑고 쾌청합니다. 아, 2차인가 봐요. 2차를 타고 우와 참 너무 멋있네. 바퀴 봐요. Cómo está? Buenos días. ¿Cómo estás? B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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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en. Bien, bien. ¿Quieres seguro? Sí, este seguro. Para subir es un 4x4. 바퀴 크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탱크 같이 생겼네. 험한 산을 오르는 차라 그런지 정말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Por favor, pasa. Casa. Casa. Tu casa.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는데요. 저스토, 저스토. 저스토. 미겔. 아, 미겔 산체스. Hola. Ah, padre. Soy Mercedes. Madre. Esposa de él.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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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들도 있네. La cuerda para que yo te amarre. ¿Vale? Por seguridad. 장비는 가이드의 아버지가 직접 챙겨 주었는데요. 멕시코에는 전문 산악인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산에 다니시면서 지금 그래서 오리사바 산을 찾는 사람들도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가이드의 아버지는 40년 전부터 오리사바 산의 가이드이자 구조대원으로 활동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은 큰아들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Sí, y he rescatado muchísima gente acá en el pico de Orizaba. Tenemos la montaña cerca, por eso es que nos gustó bastante la montaña y es lo que el deporte nos gusta. Ese es el deporte que nos gusta a nosotros, la montaña. Entonces por eso es que seguimos escalando la montaña. Sí, porque somos de una provincia, de un pueblo. Pásale. Café, café. Oh, café. Grac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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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하게도 식사를 대접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먼저 또르띠아를 굽고 콩으로 따뜻한 수프를 끓입니다. 아바스 que se dan en el campo. Nosotros la sembramos, se crece y luego la cortamos. Venimos, la limpiamos con el gancho. 우리나라에서는 잠두라고 부르는데요. 멕시코에서 즐겨 먹는 콩이라고 합니다. 다시. Son hab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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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e esta. Yo las hago. Oh, tortilla. Estas son tortillas a mano. 사 먹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찢어서. Tan riquísimas. 훨씬 맛있어요. 직접 만드신 거라 되게 고소하고 엄마 맛이 느껴집니다. 이거 집밥이잖아요. 이거. 집 떠나서 오랜만에 집밥을 먹네. Traite unos chilitos chiquitos y se los doy rapidito. 우리나라 고추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Muy sabroso y acá nosotros en los pueblos lo comemos mucho porque nos gusta. Pero para hombres. Para hombres, sí, para hombres. A todos.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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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i, mujer. Ah, a todos. Eso. 이 볶은 고추가 아버지의 40년 산악 인생의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좀 긴 여행을 하고 있는데 집밥이 그리웠는데 초대해 주셔가지고
밥까지 먹여주셔가지고 너무 좀 행복하고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남자의 좋다는 고추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Gracias. 즐거운 아침 식사가 끝나고 이제 산으로 출발할 시간입니다. Vaya con Dios. 어머니는 남편과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산을 오를 생각을 하니 좀 긴장이 됩니다. 오리사바산 대피소가 있는 해발 4,500여 미터까지는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산 아래부터 길이 험합니다. 차의 바퀴가 크고 튼튼한 이유가 있었네요. 오, 지금 코너마다 절벽이고 까마득한 절벽들이고 4,500m를 지금 이렇게 오프로드로 집차를 몰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몇 시간째 차를 타고 산을 오릅니다. 와, 다 온다했지? 와, 했어, 했어. 안개 넘어 저 멀리 대피소가 보입니다. 도착하자마자 고산병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숨이 가파. 숨이 막 턱까지 차오르.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활짝 깼는데 안개 휩싸여가지고 이게 그냥 안개가 아니에요. 지금 뭐 비도 섞여 있고 눈도 섞여 있어요. 네. 사실 좀 무섭고 그렇기도 합니다. 대피소에서 잠시 대기하며 상황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기압이 낮아져 과자 봉지가 팽창했습니다. 금방 터져버릴 것 같죠. 폭발 직전. 라면으로 간단하게 요기를 합니다. 둘러앉아 허겁지겁 허기를 달랬습니다. 다행히 안개가 조금씩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네, está muy cerrado. Ahorita vamos a intentar. Ahorita vamos a intentar subir a donde podamos para que no te pueda yo arriesgar a ti. Subir, subir. Subir. Okay. Yo subo. 이제부터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숨쉬기도 좀 힘드네. 10 pasos, descansamos un momento, otros 10 pasos y descansamos otro momento. Para que no tu corazón no vaya muy rápido. ¿Ok? ¿Ok? Bueno, vamos.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하지만 고산병보다 더 무서운 건 위험천만한 돌길입니다. 청결로 안 떨어지네. 청결로 안 떨어져요. 잠깐만, 뜨뜻한 거 없어.
산이 너무 험하고 조금만 삐끗하면 바위들이 이렇게 다 굴러 내려와요. 위험한 산입니다. 오를수록 점점 더 희박해지는 산소.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산을 오릅니다. 그렇게 얼마나 더 올랐을까요? 안개가 다시 산을 뒤덮습니다. 오리사바 산은 고산병과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정상을 밟기가 쉽지 않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안개. 이제는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제 vamos a poder subir porque el clima ya se está cerrando mucho. ¿Okay? Y entonces ya hasta aquí. Hasta aquí ya vamos a terminar nuestra estoy triste. Estoy triste. Okay. Por no que no poder subir más. Sorry. 너무 아쉽네요. 정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못 가다니. 다음 길을 또 기도해야죠. 길을 멈춥니다. 산이 허락한 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앞은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정상이 보이고 있는 거야. 아, 놀랍다. 기적입니다, 이거. 높이 5,636m. 멕시코의 최고봉 오리사바 산이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두고 내려가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하모니카로 노래 한 곡 남기려고 합니다. 여행하면서는 하모니카 가지고 다니는데 사막의 노래 세난도 해볼까요? 그리고 그 산 아래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멕시코의 최고봉 오리사바입니다.